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12월 최소 관측을 발표했습니다. 농촌경제연구원은 가을 겨울 수확 시기 기상 피해가 컸던 배추와 무, 당근과 양배추 등이 내년 봄 수확 시기까지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19%, 평년 대비 13% 감소하며 초기 생육이 부진했지만 최근 기상 호전으로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.